보드홀릭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범인은 춤춘다 랑 섀도우하우스 가장무도회. 어?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어. 범인은 춤춘다. 어. 섀도우하우스 가장 무도해. 어. 얘도 춤추잖아. 어. 얘도 좀 뭔가 좀 어두운 애들이 춤을 춰. 어. 얘도 범인이 춤춰. 시리즈야 뭐야? 똑같은 게임. 왜? 똑같은 게임이. 같은 게임이라고? 네. 위에서 보여주세요. 네. 자, 같은 또, 게임이라고요? 네, 같은 게임입니다. 자, 일단은 범인은 춤춘다는 굉장히 유명한 일본 게임이에요. 어. 그래서 자 시작. 사람이 뭐 아홉 명까지 할 수 있는 파티파티한 게임입니다. 네. 갔다고? 그러니까 갔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범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범인을 뭐 찾아내야 되고, 범인은 또 뭐, 범인 자체에 또 뭐지? 목적이 있고, 막 공범이 있고,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약간 마피아 게임인 거죠. 이거 엄청 유명한 게임인데, 요게 이제, 안 뜯어져요? 아, 이거 또. 요거를 또, 엠퍼러스포. 이제 여기는 이제 대만 회사거든요. 어. 대만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뭐냐, 리테마를 했습니다. 아. 리테마를 해가지고, 게임은 완전히 똑같아요. 보면 아~ 여기도 완전히 똑같죠? 네. 그래서 이제, 각자의 뭐, 막, 뭐, 그 특수 능력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두 라운드 이기면은 뭐, 이기고, 뭐 그런 건데. 자, 요런 거 있고, 자, 최초 발견자, 뭐, 이런 좀 더 뜯어볼게요. 이렇게 쉽게 뜯지? 네. 자, 드디어 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네, 얘네 특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엠퍼러스포에서 만든 거예요. 아~ 네, 이렇게 새롭게 이제 좀 리테마를 한 겁니다. 아~ 네. 그런데, 그 이거를. 이거랑 똑같다는 거잖아? 네. 어, 근데 얘는 진짜 네. 귀엽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일본 거. 아. 네. 약간 딱 일본 스타일이 딱 있죠? 아. 네. 아, 이거. 아 진짜 여러분 네. 요런 차이입니다. 네. 아, 일러스트가 달라요. 달라요. 와. 자 하지만 똑같은 거다. 와. 자 이걸 해서 이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내려고 범인 춤춘자 이거를 내려고 섀도우하우스랑 먼저 이제 거래를 했어요. 자 계약을 했어요. 자 우리 섀도우하우스 낼게요 했는데 어 근데 이것도 낼 수 있어. 어. 그래? 그럼 어떡하지? 두 개다. 나 이것도 너무 좋고 이것도 좋은데 아. 같이 내자. 아. 그래서. 같이 내게 되는 겁니다. 같은 게임이죠. 네. 그 아까도 파라웨이도 네. 네. 이제 캐릭터가 다 다르고 색깔이 다 다르게 냈던 것처럼 네. 이거는 아예 나온 그렇죠. 그 일러스트 자체가 다른 거. 네. 국가가 달라가지고. 야 이거 박스도 딱 모으고 싶게 해놨어요. 아 좋다 이런 거. 네 너무 좋죠. 왜냐면 저는 진짜 조금 이제 보드 게임 하시는 분들은 네. 약간 콜렉터의 기질이 있잖아요. 네. 패치워크도 각 국가별로 다 다르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모으는 게 그치. 또 하나의 재미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 한국판인데, 네. 한글판인데, 이게 각 국가별에서 나오는 이런 일러스트로 나와? 당장 사는 거지. 너무 사는 거지. 대박이다. 네. 아, 이렇게 나왔구나. 같은 게임이네요, 여러분. 여기 이제 카드를 4장씩 받아가지고 처음에 최초 발견자부터 시작해서 뭐 범인 있고 알리바이 있으면 오케이 막 뭔가 이제 애들끼리 뭔가 되면은 뭐 점수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많이 내는 그런 게임이네요. 자 그리고 또 이거는 고민이다 뭘 사냐? 어 픽시스 두 개나 사야지 뭘 고민이야. 일단 요거는 7월 말에 출시 이벤트를 한대요. 7월 말에? 네. 그리고 얘네들은 네. 이번에 보드게임 콘에서는 못 사고 7월 말에 출시 이벤트에서 할 수 있고 얘는 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단 몇 분 만에 플레이 방법을 배우세요. 우와, 이런 너무 좋아. 규칙 영상도 있네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잖아. 자, 쪼르르르르. 자, 오. 오. 일단 언박싱이니까. 어? 자, 이렇게. 오, 얘 뭐야? 예쁘다. 뭔가 이 뭐지? 솔방울이나 이런 걸로 우와 만든 거네.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진짜네. 헐 이거 다 너무 예쁘죠. 실제 있는 그런 재료들로 만든 건가요?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너무 예쁘다. 와 이렇게 만든대? 대단하다. 너무 예쁘다. 박쥐야 방금 매달려 있어. 나뭇잎이잖아? 우와 네. 대박.
자.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점수 많이 먹으면 되는 그런 게임인데, 뭔가 그 자기 영역에 뭔가 뭘 잘 모으면, 이렇게 잘 모으면은 요거에 따라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네 점수가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고 이런 거지. 요는 점수가 되고 얘는 점수가, 얘네들은 되는데 요런 애들은 점수를 못 먹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9개의 영역에 이제 점 다 각자 점수가 다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오케이, 네, 그런 게임이에요. 네. 어, 뒷면은 뭐 이렇게. 오, 아 이뻐. 아 이뻐. 이뻐. 네. 이거 다 미니어처 만드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 자, 이제 가볍게 이제 언박싱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아마 네, 금주 신작에서 추후에 또 다뤄질 그러겠죠. 네. 자, 그래서 얘네들 일단 보드홀릭에서 네, 네, 곧 출시하는 친구들이고요. 네. 자.